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금주 인기 가요 톱 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가자.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 필이 팍팍 오는 온앤오프 클라스입니다. 2017년 팀명처럼 반전 매력 확실하게 보여주며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명곡 맛집으로 불릴 만큼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고퀄리티의 수록곡이 가득합니다. 이번에도 명곡들로만 꽉꽉 채운 첫 정규앨범 마이 네임을 통해서 온 앤 오프라는 팀명을 확실하게 보여준 온앤오프 클라스. 오늘은 이 작년 센세이션 이션 그리고 망원동 말티즈 제이어스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온. 네, 온처럼 밝은 남자 유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앤오프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촌.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불 켜진 건가요, 지금? 아, 네, 이제 반갑습니다. 시작이 될까요? 아, 그렇죠. 예,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아, 먼저. 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오프팀 리더 제이어스입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온팀 온앤오프의 센세이션 이션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함께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 느낌 어땠어요? 오늘 같이 올 때. 이게 되게 새로운 조합이라 가지고 네. 이션이랑 뭔가 같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만들었죠. 아. 근데 사실 이션 씨와는 이전부터 뭔가를 했어야 되지 않나 두 분은 사실. 사실 이제 브이라이브 컨텐츠나 이럴 때는 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 또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어서 굉장히 떨립니다. 맞아요. 네. 아, 제이션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헤어 컬러가 뭐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션 씨 본인의 헤어스타일. 네. 본인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거죠? 약간 좀 뷰티풀한 거 제가 좀 약간 그런 걸 좀 전에는 약간 어두운 색만 해가지고 예. 이번에 좀 밝은 색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네. 의견을 드렸어요. 아, 그 올해의 컬러. 선정하잖아요 해마다. 네네. 일루미네이팅이라고 노란 컬러가 올해 유행 컬러인데 역시 패셔니스타답게 우리 이션 씨가 바로 노란 컬러 나오길래 맞습니다. 역시 정말 패셔니스타가 맞구나 생각했거든요. 아, 그리고 네. 손의 네일아트도 네. 굉장히 패션 컬러가 남달라요. 아 이거는 무대하다가 네. 칠한 건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왔어요. 네. 네. 아, 승준 씨 헤어스타일 보고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아 저는 처음에 이게 미래소년 저희가 컨셉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미처리죠. 미래에서 온 소년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좀 독특한 머리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데요. 네. 네, 처음에는 저희가 이걸 옛날에 좀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때는 계속 물이 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검정색으로 덮어버렸었어요. 네. 근데 하지만 그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티저 같은 걸 보고 아 나는 이거 빨리 염색을 다시 해야겠다. 아~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멋있죠. 내가 무대에서 검정 머리면 좀 이상하겠다. 아~ 그래서 다시 염색도 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네. 아니 오늘 제 패션이 네. 사실 승준 씨 컬러랑 맞춰 본 거거든요. 아~ 뒷머리 빨간 거 그리고 위에 검정색. 아 센스 센스. 아 여기 빨간 거 붙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은 아~ 이 헤어가 후이 씨와 펜타곤의 후이 씨와 예 네네. 커플 헤어라는 얘기가 예 제가 들었는데. 아 그때 안 그래도 저도 그 영상 영상을 보고 후이랑 똑같은 막 그런 머리 했어 이런 네. 댓글들 보고 저도 처음 영상을 찾아봤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 진짜 머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형 전화를 했죠. 형 저랑 머리 똑같은데요. 네. 뭐 따라한 거예요. 후이 씨는 전혀 몰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커플 사진 찍은 건 잘 나왔습니까? 네 사진 찍은 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네. 그때 방송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춰서 아. 올리지 못했어요. 아 그럼 올릴 계획은 있어요? 선배님께서 올리시라고 하면은 저는 완전 원하죠. 완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올려볼까요? 어머 너무 잔치다 잔치.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꼭 올려주세요. 그냥 커플해요. 아 사실 이션 씨하고도 뭔가 사진 좀 올려야 되는데 맞아요. 나중에 사진 두 분의
커플 사진 예, 아, 촬영해가지고 네. 제가 러브게임의 인별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요. 온앤오프의 타이틀곡 뷰티풀 뷰티풀이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노래 제목이 이렇게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노래 중에 혹은 예전 노래 중에 이렇게 노래 제목이 두 번 반복되는 곡들을 크로스 차트로 연결해 드리려고 해요. 뭐 아. 달라 달라 이런 아. 식으로 아, 예 그런 식으로 추억송과 또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을 지금부터 이어드립니다.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부터 시작할게요.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능까지 하드캐리하는 팀입니다. 노래 잘하는 개그 듀오 다비치의 파리파리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다비치 파리파리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또 개그 듀오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요즘에 이션 씨가 그 최준 씨하고 그 이태조 씨 성대모사 아주 한번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진짜 카메라 보시고 우리 퀴즈들 보게. 네. 예. 예쁘다. 귀여워. 잘한다. 커피 한잔 할래요? 잘한다 잘한다 완전 잘해 완전 잘해 잘한다 아 진짜 갑자기 부탁드린 건데 너무 잘해 그 이택초 씨도 가능하신가요 이택초 씨 완전히 그냥 가능하죠 잘한다 잘한다 와 혹시 요즘에 또 개발하고 있는 개인기 있어요? 연습 중인 거? 아 요즘에 연습 중인 건 없는데 네. 아 그 여기서 제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어? 뭐요? 낡은 문 여는 소리 어허? 낡은 문 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곳에 많이 했는데 여기서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네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낡은 문 여는 소리입니다 네 아? 그럴듯해 재밌습니다 오 괜찮아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인기 개발해주세요 아 예, 요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7위 공개합니다 비주얼 있지 실력 있지 매력 있지 괴물신인 있지의 역대급 데뷔곡 달라달라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7위를 차지했어요. 있지는 아이유의 팔레트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앤오프 하면 또 아이유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에잇 커버. 아우. 와.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이유 씨가 글 남긴 거 보셨죠? 맞아요. 네, 그때 느낌은 어땠어요? 좋다. 뭐 이런. 너무 저는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와 이게 너무. 저는 이제 제가 찾아보기 전에 친구들이 보내줬거든요. 네. 아, 오히려 먼저. 네. 네. 아. 너무 미쳤다고. 감동이었어요. 네. 저는 그 소식을 자고 일어나서 효진이한테 들었었어요. 네네. 근데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그냥 마음 한편에 있는 스타시잖아요. 네. 네. 되게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에 더보이즈의 상윤 씨가 뷰티풀 뷰티풀 추천해줬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맞아요. 예, 감사의 인사 물론 전화하셨죠? 아 그렇죠. 예. 상윤이한테 너무 고맙다고. 네. 진짜. 아 근데 평상시에도 연락을 조금 자주 하는 동생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상현이가 더보이즈의 리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말도 되게 잘 통하고 일단 형들한테도 되게 잘해줘가지고 그 로스트 킹덤 이후에도 한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또 밥도 먹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두 분의 그 우정을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또 친분으로 따지면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또 제이어스 씨는 후이 씨와 네. 그렇죠. 친분을 예. 뭐 많은 동료들과 형 동생들이 있지만 네네. 특별히 펜타곤의 후이 씨가 좋은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되게 그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되게 잘하시잖아요. 후이 선배님, 후이 형이 설명도 너무 잘하죠. Kill This Love 그거 할 때 설명 너무 잘하죠. 조금 무섭긴 했는데 사실. 네. 근데 뭐 내가 이건 난데 어떻게 이 정도밖에 그래서 저 가르쳐 주는 대로 많이 들었죠. 네, 진짜 그거 설명을 빠라빠라
브람빠 뭐 그 어떤 브람빠 그 앞에 붙여서 브람빠 밤빠 밤빠 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진짜 그거를 너무 잘하는 발음이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후이 씨 정말 진짜 그런 거 보면 천재 선생님인데 맞아. 아 후이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아 후이 형 어 형이 아 후이 형 아 지금 어 잘 계신가요? 힘내고 어, 항상 지금 힘내야 돼요 후이 씨가 지금 예. 형이 그때 킬디스럽에서 브럼빠밤밤 가르쳐 주셔서 지금 제가 뷰티풀 뷰티풀 하면서 브럼빠밤빠밤빰빰 빰빠밤빰빰 여기서 나온 건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형 감사합니다. 어 진짜 아 그러면 후이 씨한테 답가로 네. 아 뭐 하나 해줘요. 아, 후이에게 바치는 노래. 데이지 한번 조금 들어볼까요? 아~ 지난주에 그 자리에서 똑같이 아, 주찬 씨가 맞아요. 골차 주찬 명창 주찬 씨가 열창을 하고 갔습니다. 아니 제 후이 씨가 근데 키가 좀 높아서 예 후이 씨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우리 승준 씨 느낌으로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예, 아, 긴장이 되네. 6, 7, 큐. 새하얀 꽃잎의 데이지 그 속에서 난 또 crazy 얼간이처럼 너를 사랑했는데 고작 이게 뭐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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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살짝 약간 이제 떨려가지고 아, 그쵸 아 떨리네요. 아 떨리죠. 아 이게 편하게 트로트 한번 갈까요? 트로트 다섯 장 우리 편하게 편하게 시선 그거 맞나요? 시선 나에게만 시선 고정 오호! 나에게만 시선 고정 후이 씨 우리가 이렇게 또 열창을 했습니다. 예, 마음이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 믿고요. 예, 혹시 이천 씨 홍석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아 홍석이가 또 최근에 저 연락을 했었거든요. 네네. 요즘에 계속 음악방송 보고 있다 예. 잘한다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응원해줬어요. 아, 예. 예. 어 이제 곧 이제 펜타곤 선배님들도 이제 나오잖아요. 네. 어, 이제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무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열정, 열정, 열정. 네. 네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성 6위 공개할게요. 가지마, 가지마. 음악 천재끼리 만나서 절절한 명곡을 탄생시켰습니다. 감성장인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를 듣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온앤오프만의 스타일로 희망을 노래해봤어요. 한층 더 성장한 계단돌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이 계속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6위 차지했어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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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밤바밤바밤밤 후! 밤바밤바밤밤밤 너무 신나죠? 너무 신나. 네. 자, 이 곡입니다. 뷰티풀 뷰티풀 음원 차트 1위 소식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야우. 와, 진짜 이번에는 진짜 1위를 이제 두 곳에서 네. 했었거든요. 네네. 잠깐 했는데 아,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 기다려 주신 만큼 좋은 노래로 이렇게 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일단은 1위 받았을 때 너무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퓨즈 사랑해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퓨즈 사랑해요. 이시안 씨 부탁드려요. 퓨즈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영화 한 편이었죠. 영화 한 편. 뭐 근데 항상 힘주는 뮤직비디오로 유명했지만 마지막에 그 뷰티풀. 네네. 거의 제이어스의 마지막 그 뷰티풀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엔딩에 뷰티풀 뭐 엔딩에도 그때 이제 무슨 생각했습니까? 그때는 약간 사실 뮤직비디오에는 그냥 그런 감정들 뭔가 이겨내고 우리가 탈출해서 그 행복한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뷰티풀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또 음악 방송에서 살짝 달라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게 나올까? 어허, 네. 뷰티풀. 약간 고개를 살짝 돌릴까? 배워야 돼. 웃을까? 장인이야, 장인.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무대에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 이시현 씨 뷰티풀 보려고 모신 거예요. 이제까지 정말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없지만 카메라 예. 보시고 우리 퓨즈들이 봅니다. 자, 부탁드려 두 가지 버전 부탁드립니다. 예. 귀여운 버전. 네. Beautiful. 아, 귀여워. 귀여워. 자, 다른 버전입니다. 섹시한 버전. 네네. Beautiful. 똑같은 거 아니. 섹시가 들어가니까 이 머리는 안 지네. 예, 맞습니다. 머리가 들어가구나. 역시. 만족해요? 만족합니다. 저도 만족합니다. 자, 이번 앨범의 수록곡에서 예, My Name Is의 두 분의 그 가사가 너무나 인상적이라서 My Name Is 그거 가사 금방 썼어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렸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가사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쓸 때 그냥 이제 내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다 잘하... 자기 소개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잘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의 그냥 나로 써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한 30분, 20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저 승준 씨부터 예 본인 파트 저희가 뭐 CD로는 많이 들었지만 예, 음원으로는 많이 들었지만 좀 귀엽게 부탁드려요. 라이브로? 네, 본인 파트. 귀엽게요? 네, 귀엽게 부탁드려요. 약간 저 되게 그래도 약간 귀여움을 살짝 없애려고 막 조금 너는 건지어 거기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귀엽게요? 그럼 두 가지 네네. 버전도 괜찮고요. 두 가지 버전도 괜찮아요. 섞어서 불러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이선 씨 가면 됩니다. 네? 예, 5, 6, 7, Q. 나는 제이어스 별명은 재미있어 없어 미안해요. 너는 건 좋고 귀찮은 건 싫어. 에 연습할 때 잔소리 온 김밥 안에 오이는 옵 I'm Jeyos 오프 팀 리더 난 이션 이자연 센세이션 세 번째 리더 그래 나는 패션 리더 플렉스 플렉스 가끔 창돌하죠 그래도 사랑해줘 난 이션 모든 게 센세이션 난 제필 지금 하는 건 매력 어필 군필 내 필 내 느낌 예 선배님 선배 하나 둘 셋 나는 서현 예쁜 DJ 예뻐 어렵다 어렵다 근데 저희의 코러스까지 다 알아주시네요. 그럼요. 감동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My Name Is 너무 재밌는 곡이라서 진짜. 좀 우울한 분들한테 이 곡 꼭 추천드려요. 라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혹시 또 온앤오프가 어떤 팀이지? 라고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입덕을 하실 분들은 이 곡을 처음으로 들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추억송 5위 공개할게요. Hey, hey, hey. 음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진심인 뮤지션입니다. 레전드 혼성 밴드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눈부신 그대가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자우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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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온앤오프의 제이어스 이션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5위 공개할게요.
집콕 생활도 이분들의 노래와 함께라면 흥이 납니다. 4인 4색의 매력이 돋보이는 마마무의 딩가딩가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5위 차지했어요. 마마무 딩가딩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마무 하서씨가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광고를 했는데요. 온앤오프 하고 싶은 광고 있습니까? 혹은 이션씨가 개인적으로 탐나는 광고? 저는 아무래도 치킨 광고. 치킨. 네. 이유는요? 치킨도 먹으면서 광고도 하고. 아하. 그쵸. 아니 그렇게 따지면 커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선 씨 커피? 아. 달고나 커피도 생각나고. 아. 아니 그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아이돌 최초로 달고나 커피에 도전을 했는데 그게 앞에 거품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 맞아요. 사실 달고나 커피가 뭔지 몰랐어요. 아예. 그래서 하게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유행한다. 아하. 팀장님께서 한다 해봐라.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말은 1000번 저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1000번? 근데 이게 1000번 아니더라고. 한 진짜 만 번. 그거 완전 인내심 테스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품기가 있었는데. 네. 거품기로 쓰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치, 최초인데. 그래서 숟가락으로 끝까지 했습니다. 와. 앞으로 다시 도전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절대 안 한다. 안 한다. 네. 그래서 나지 커피 광고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네네. 커피는 사랑입니다.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커피는 사랑입니다. 아유, 감사드려요. 윙크까지. 윙크까지. 그리고 제이어스 탐나는 광고 있습니까? 저도 치킨이랑. 예. 약간 라면 되게 제가 야식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떡볶이도 좋아하고 멤버 중에 유일하게 떡볶이를 좋아하고요. 예. 그 치킨은 맨날 먹자고 하고 그 라면을 제가 끓여주는 당담이라서. 예, 맞아요. 있었는데. 어느 게 좋을까요? 라면이요. 라면. 라면을 잘 끓이니까. 아. 예. 라면 특별히 맛있게 끓이는 팁 좀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영상 같은 걸 봤을. 예. 때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그 끓이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라면은 봉투 뒤에 보시면. 네. 그 끓이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네네. 그렇게 끓이시는 게 가장 맛있다고 백종원 선생님께서. 그렇죠. 맞아요. 하시는 말씀을 봤어요. 혹시 승준 씨가 따로 뭐 넣는 거 있어요? 뭐 청양고추 넣는다든가 어묵을 넣는다든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약간 그 라면 스타일마다 다른데요. 그 신? 예. 네. 신은요? 매운 거. 네. 스타일이 있어요? 예. 네. 네. 신은 계란을 넣어야 돼요. 네. 무조건 기본이죠. 필수. 그렇죠. 그리고 진은 그게 이거는 진짜 많이 가리는데요. 저는 진에 그 국물 맛이 너무 좋아서 계란 안 넣어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디테일하네. 예, 숲의 맛에 따라서. 맞아요. 예. 그리고 그냥 저는 또 그 볶음인데요. 예. 짜장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후라이로 해가지고 반숙해가지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아니요. 후라이를 같이 해야 돼요. 그 맞아요. 까만색 맞아요. 짜장 라면은. 네, 그게 원래 짜게치라고 되게 유명한데. 네. 사실 저는 치즈는 약간 라면의 맛을 좀 잡아먹는 것 같아서. 약간 계란만. 예. 계란 후라이만 해가지고. 치즈는 빼고 계란 후라이만 넣는다. 네. 자, 라면 광고 추천드리고요. 요리 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리 티처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이 함께하는 그 만남의 광장? 아~ 네, 그 프로그램에 우리 승준 씨 제이어스 연락 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할 거예요. 예.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부디 오래오래오래오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오랜 시간 사랑받는 뮤지션입니다. 감성 발라드 바이브의 오래오래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4위 차지했습니다. 바이브 오래오래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해피니스 레드벨벳의 음파음파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음파 음파 흐르고 있습니다. 레드벨벳 막내 예리 씨가 특유의 친화력으로 다른 뭐 가수들과도 정말 친분이 있어서 연예계 마당발이거든요. 두 분 혹시 뭐 많은 활동을 했지만 우리 팀 말고 친해지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면 어필 부탁드려요. 아니면 음악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던가. 저는 사실 저희 우리 구사 그 네. 라인이 구사즈 네 제이어스랑 효진이가 있는데 네네. 이제 제이어스랑 효진이랑 그 아스트로의 네. MJ랑 네네. 친하더라고요. 친해요, 친해요. 저도 그때 저희 회사에 놀러 왔었어요. 네. 그때 저도 인사를 해가지고 MJ 씨 네, 말도 편하게 했었는데 약간 아직은 좀 아. 사석에서 본 적 한 번 봤구나 한 번. 네, 그래서 둘이 약간 친한데 저는 약간 또 뭐 있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또 뭐 있어요. 네. 아니 MJ 씨도 약간 낯가려요. 굉장히 예능을 맞아요, 잘하는 맞아요. 것 같지만 낯가리거든요. 근데 맞아요. 친해지면 또 엄청 재밌단 말이에요. 맞아요. MJ 씨에게 명준 씨에게 네 알겠습니다. 예, 영상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명준아 우리 동갑인데 이제 뭐 더 친해져 보자. 홍석이랑도 같이 만나보자. 그래 좋다 좋다. 아, 요 조합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아니 홍석 씨가 예전에 후이 형 제이어스보다 우리 펜타곤을 잊지 말아요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도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그걸 너무 또 펜타곤만 사랑하지 말아요 이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대 위에서 팀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또 저를 생각하는 다른 마음 둘 다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양보하고 싶지 않다. 사석에 네. 사석에서는 나를 좀 챙겨달라. 그렇죠. 그렇죠. 후이 씨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네요. 예. 아 근데 저도 사실 제이어스 씨를 사석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인싸력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때 막 저희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저랑도 처음 만났는데 먼저 형이라고 막 다가와주고. 네. 근데 그래서 인싸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 저는 왜 그러냐면요. 한 번 만나고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한데 되게 재미없이 보내면은 전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재미없을 거면 집 가서 자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네. 먼저 말이라도 네. 먼저 다가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편이에요. 아, 그래서 네. 막 형은 뭐 좋아해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친화력 갑이에요. 네. 예, 앞으로도 예, 동료들과 또 선후배들과 친화력 갑으로 마당발로 예,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3위 공개합니다. 강렬한 여전사 컨셉뿐만 아니라 귀염 뽀짝한 큐티 컨셉도 찰떡 소화해냈습니다. 베이비복스의 야이야이야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베이비복스 야야야 흐르고 있습니다. 우주순이 쪼꼬미가 이 곡을 리메이크하기도 했는데요. 온앤오프도 커버곡 뭐 많이 올려줬고 또 개인 커버곡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가장 마음에 드는 곡 한 두 소절씩만 부탁드릴게요. 혹은 뭐 준비하고 있는 커버곡도 괜찮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주세요. 네. 이시현 씨 뭐 해주실 거예요? 요즘에 진짜 많이 듣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조지 선배님의 네. 바라봐줘요. 바라봐줘요. 러브게임에서 진짜 많이 나가는데 진짜 명곡이잖아요. 맞아, 바라봐줘요. 네. 저희가 음악 살짝 내려드릴게요. 두 소절만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바라봐줄게. 그간의 마음들이 모두 녹아내리면 내가 꿈꿔왔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봐줘요. 바라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바라봐줘요. 아직 너무 목소리 너무 꿀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잘 들었어요. 제이어스 씨 어떤 네. 곡? 저는 제가 처음으로 커버곡 올렸던 고백을 되게 좋아해요. 양다일 고백? 네네. 이거 잘 부를 수 있으려나? 아니 편안하게 해주세요. 예.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 없는 걸 아쉬움에 더는 너를 불러봐도 어떤 감정도 느껴지질 않나. 와, 이철 씨 어떻게 들었어요? 오, 오, 잘하네요. 야, 진짜 잘하죠? 아, 이걸 물론 뭐 풀버전을 들으신 분도 뭐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반주 없이 하는데 야, 최고 최고 정말 예 멋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3위 공개할게요. 음악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뚜둑뚜둑 저격했죠. 글로벌 아티스트 블랙핑크의 뚜두뚜두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3위 차지했습니다. 블랙핑크 뚜두뚜두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리사씨가 또 사복 잘 입기로 유명하거든요. 아. 근데 또 우리 패션하면 또 패션 리더 이션씨잖아요. 이션씨 요즘에 뭐 필수템 뭐 봄에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무래도 봄에는 이제 아우터를 좀 사기보다는 네. 아우터 안에도 입을 수 있고 봄에는 또 이제 겉옷으로 입을 수 있는 네네. 가디건. 아, 좋다 좋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 가디건 추천합니다. 가디건. 따뜻하기도 하고. 맞아요. 예. 컬러는요? 컬러는 처음 도전해보신 분은, 분들은 검은색을 추천드리고요. 네네. 좀 이제 약간 저같이 머리를 밝거나 네. 좀 그런 컬러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주황색이나 녹색 이런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파스텔 가격대는요? 가격대. 가격대는요? 네. 이제 각자의 그런 재정 사정에 맞춰서 네. 적절하게 구매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요? 사이즈. 사이즈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을 주로 입습니다. 네네. 미디움. 미디움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아, 감사드려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R&B 보이스와 감미로운 미성이 만나서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천상의 듀오 Fly to the Sky의 너를 너를 너를이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너를 너를 너를이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2위 공개합니다. 평소엔 장난꾸러기 같다가도 음악할 땐 진심인 편. 장르가 위너, 위너의 릴리릴리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2위 차지했어요. 멋지게 going Propose again ceremony 정해보자 호칭 허리 말고 자기 아님 darling 낙한지럼 내 상상해봐도 윌리 윌리 흐르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다 곡을 만들잖아요. 예, 이션씨가 올해 어떻게 저작권협회 등록하나요? 제가 이제 지금 그냥 꾸준히 하고 있어서 네. 꼭 협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올해 목표가 이제 곡 만드는 건데 네. 어떤 장르 원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힙합 R&B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류로 계속 좀 써보고 있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I believe I can fly. 약간 아티스트로 어떤가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예. 오케이 오케이. 승준 씨 응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한테 계속 들려주거든요. 예. 이찬이가 만들면은 그래서 계속 응원하고 또 피드백도 해주고 네. 맞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려주는 멤버가 제이였어요? 유토요. 유토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네, 두 번째. 어떻게? 두 번째인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승준 제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걸 했을 때 피드백이 예. 정말로 현실적으로 오거든요. 아. 그래서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루토는 칭찬부터 해줘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당근 먼저 그래 준비됐어. 그다음에 제스에도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현실적인 조언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루토다. 앞으로도 예 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 송 1위 공개합니다. 23년째 혜성처럼 전진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가요계의 신화, 신화의 으쌰 으쌰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으쌰 으쌰 흐르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 질문할게요. 이션의 어떤 점 때문에 나는 힘이 난다. 제이어스 씨. 예. 이션이가 가끔 창돌할 때가 있거든요. 창돌할 때 있죠. 창돌하다. 가끔 약간의 실수 그리고 재미가 굉장히 있는 친구예요. 네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어이가 없으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힘이 난다.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아, 그때 경비 아저씨로 출연했을 때 정말 진짜 힘이 났어요. 네네네. 아, 갑자기 불 끄시고. 네네. 예, 힘이 납니다. 그럼 반대로 이션 씨는 제이어스의 어떤 점 때문에 나는 힘이 난다. 제이어스가 은근히 좀 차가워 보였는데 예. 멤버들한테 정말 잘해줘요. 자기 뭐 먹을 것 같은거나 배려도 많이 해주고 네네. 그럴 때일수록 아 정말 고맙다. 배려를 사소한 배려 같은 걸 받을 때 아 정말 힘이 나죠. 먹을 네. 거는 주로 어떤 거를 배려해줘요? 아 이거 정말 큰 건데 네. 치킨이 있으면은 네. 전 완전 닭다리 파거든요. 예. 그러면 다리를 양보해요? 양보해요. 다리 양보하기 쉽지 않은데. 야 이거는 다 준 거야. 다 준 거야. 그럼 이션 씨, 승준 씨를 위해서 뭐 양보할 수 있습니까? 본인은 이제 승준이가 치킨으로 예를 들자면 네. 승준이가 닭가슴살 주로 먹으니까 네. 닭가슴살. 아유, 너무하네. 자 승준 씨께 질문할게요. 네. 이션 씨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원하는 거 하나만. 이션이가 네. 사실 연습할 때. 제 얘기를 별로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내 얘기를 많이 들어달라. 내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션 씨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몰라 나 잘 들어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또 안 들어주진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이 들어줬으면 네.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다 너무 잘 들어줘서 사실 그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다 만족해요? 네 사소한 것도 사실 요즘에 막 부탁해도 다 해주고 얘가 왜 이러지 변하는 것 같다니까요. 옛날이랑 좀 달라요. 옛날이랑은 네. 되게 사소한 것도 다 이거 왜 안 해? 저거 안 해? 저거 왜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뭔가 좀 더 해주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바로 하고 해가지고 빠릿빠릿해지고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앨범의 그 마지막 수록곡에 예, 우리 네. 지금부터 영원해 기억하시죠? 네. 나레이션 네.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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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억하시죠? 네. 예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지금부터 영원해 정말 멋있게 나레이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먼저 하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우리 지금부터 영원해 영원해. 아, 한 번씩 더 주고 받으셔야죠. 우참 대결하는 건가요?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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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해. 잠깐만요. 청순한 줄만 알았는데 걸크러쉬 매력까지 콸콸콸 넘쳐 흘렸어요. 걸그룹계의 곡 교과서 에이핑크의 응응이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콸콸콸 콸콸콸 응응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정말 오랜만에 온 제이어스 씨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아 또 박재현 선배님과 유재필 선배님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뭔가 저희 온앤오프가 되게 편하게 얘기도 많이 하고 매력도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일단은 너무 저희 노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주셔가지고 저희도 뭔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선 씨 재밌었어요? 아 저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사실 이런 나오면은 진짜 긴장을 많이 해서 항상 떨다가 가는데 오늘은
초반에 긴장했습니다. 아, 나도 나. 가다가 언제부터 풀렸어요? 언제? 그 이거 할 때 완전히 이거 할 때부터. 아, 이거 할 때부터. 네, 그거 할 때부터 좀 풀려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다 손 선배님, 제필 선배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이고.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제필이 형이지 뭐. 소연 누나지 뭐. 아유, 정말 감사드리고요. 퓨즈 사랑해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네. 네 둘, 셋. 퓨즈 사랑해요.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를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